바다. 그 무한한 미지의 세계를 누비는 다이버들. 그러나 바다 속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 마련. 여기에 생사를 넘나드는 다이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이버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제주도. 30년 경력 허창학 씨의 이야기는 제주도 바닷속에서 일어난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생사를 넘나들며 7년 만에 죽음의 해저 동굴에서 다시 찾은 친구. 이야기는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허창학 씨와 친구 송희성 씨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다이버였습니다. 시야가 어떤지 빨리 좀 보고 와. 네, 빨리 좀 갔다 와요. 우리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 형님이 먼저 들어가 보고 오마. 이 형님 사인 기다리러 오더라. 그날도 며칠을 별러 후배와 셋이 다이빙을 나갔던 것입니다. 먼저 바다에 들어간 창학 씨. 창학 씨는 제주도에서 허대장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다이버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처음부터 일진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닷속에 그물이 쳐 있었던 것입니다. 창학 씨는 결국 그곳에서의 다이빙을 포기하기로 합니다. 야,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어? 아니, 형님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야, 근데 빨리 좋죠? 어? 네. 어때요? 시야 괜찮아요? 안 되겠어. 아니, 왜? 밑에서 그물 작업을 해서 방해될 것 같아. 안 되겠어. 자, 딴 데로 옮겨야겠어. 아니, 딴 데로 옮길 것까지는 없잖아. 망신 언제부터 남 생각했냐? 아, 그냥 여기서 하자. 야, 내가 또 남 생각하는 건 뭐야? 에이, 참나. 야이씨, 말 참 미치겠네. 아니, 뭐 왜 화를 내고 그래? 아니, 맞잖아. 밑에 작업한다고 우리가 언제 딸이 못 가자면 가는 거야. 무슨 성격 괄괄한 창학 씨는 친한 만큼 희성 씨와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이 계속 거기서 장비를 둘러매는 거예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홧김에 이제 밤댕이를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 장비를 부리면서 배 뒤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일행은 창학 씨 고집대로 인근 형제섬 근해로 향하게 되고 창학 씨는 이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다음 다이빙지에 도착할 때가 되어 두 사람은 화해를 합니다. 미안했던 탓에 배를 지키기로 한 창학 씨. 자, 기분 풀고 잘 갔다 와, 어? 공기통이 두 개밖에 없어 희성 씨와 후배에게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희성 씨는 다이빙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솜씨도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학 씨와 희성 씨는 제주에서 알아주는 실력 있는 단짝 겸 경쟁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재물을 만난 듯 바다로 들어간 희성 씨. 희성 씨는 거침없이 해저로 해저로 깊숙이 향합니다. 아, 희성이는? 예? 몰라요. 같이 한다는데요? 후배가 돌아오고도 희성 씨는 바다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학 씨는 폐활량이 좋은 희성 씨가 좋아하는 고기 다금바리를 잡으러 이 동굴 저 동굴 누비고 다니려니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희성 씨는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다이버라고 해도 어두운 해저 동굴에서 시야를 가리는 부유물질을 만나면 이내 헤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들어간 지 얼마나 됐어? 한 시간이 넘었는데요? 말도 안 돼. 그럼 공기가 다 떨어졌잖아. 이상하네.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아까 공기 다 썼어? 예, 제 건 다 썼는데. 아, 미치겠네, 이거. 알았어. 이, 저 스킨으로라도 찾아봐야 돼. 이 보드 지키고 있어. 예, 예. 우리는 직감으로, 아, 이거 사고다. 그냥 배 선장은 그냥 사시나무 떨어버리고, 배 위에서도 그냥 하대장하고 나오고, 이제 울면서. 아이가 큰일 났다. 사고다. 더 이상 가져온 산소가 없었던 창학 씨는 수면에서 필사적으로 희성 씨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어디로 숨은 것일까? 창학 씨는 도무지 희성 씨의 실종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2시간 넘게 근해를 샅샅이 뒤진 끝에 산소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서귀포로 갑니다. 허대장이 이제 나한테 지시했죠. 빨리 가서 이제 연락해가지고 회원들을 모집해라. 그때는 이미
해가 질 때가 됐어요. 형, 저 안 돼. 야, 제발 일가 좀 안 될 것 같은 중요한 데 밤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고 합니다. 미성아, 형 둘 다 다 죽어요. 형, 미쳐, 제발. 형, 제발 미쳐. 그 그냥 거기서 자기 혼자라도 들어간다고. 우리 다이빙 선배는 말리고 잡고. 아 그런데 거기서 뭐 미친 사람 같이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다음 날은 폭풍이 왔습니다. 폭풍주의보는 나흘간 계속됐습니다. 나흘 동안 뭐 계속 여기 와 있어 있는 거죠. 여기서 밤샘하고 계속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나 떠올리지는 않을까. 그냥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지금 그걸 지금이니까 옛 이야기 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때 당시야 완전 미친 사람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암담한 사흘을 보내고 시작한 수색 작업. 그러나 바닷속 어디에서도 희성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성 씨가 실종됐고 창학 씨가 친구를 찾아 헤맸던 그 바다입니다. 그때 여기서 한 20일 이상 수색 작업을 했죠. 그 동원된 인원이 이 사람들을 다 포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혼자 이제 다이빙을 하는 거죠. 그냥 거대장은 일이 있든 없든 계속 바다에 나갔어요. 그냥 거의 하루도 빼짐없이 바다에 나가서. 한 달이면 29일을 바다에서 보낼 정도로 수색에만 집착했던 창학 씨. 가진 헛소문과 오해에 시달리기도 하고 결국 직장도 가산도 2년 만에 날리고 부인도 그의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7년. 동료 다이버들의 도움으로 다이빙 가게를 꾸리게 된 창학 씨. 아 참, 형님 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 형제점 그 근처에서 누가 뭐 무서운 걸 보고 정신이 확 나갔다는데? 뭐라고? 형제점 근처라고? 어떤 다이버가 해저에서 시신을 보고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이야기에 창학 씨는 곧바로 달려갑니다. 분명히 시신이었어요? 네? 그대로 바다로 나간 창학 씨. 말을 해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저쪽? 그간 소문만 듣고 벌인 수색 작업만도 여러 차례. 그러나 이번 이야기는 느낌이 달랐다고 합니다. 시신은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거의 앉아있는 형태로다가 목이 이제 없죠. 머리가 이제 고무 슈트를 입고 거기 들어갔던 분이라 가지고 거의 이렇게 앉아있는 형태로다가 있었어요. 무려 7년 만에 과연 희성이가 맞을까. 그렇다면 왜 그동안 자신의 눈에는 안 보였을까. 창학 씨의 가슴은 기대와 불안감으로 7년 전만큼이나 흥분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굴은 지난 7년간 창학 씨가 이미 여러 차례 수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먼저 떠있는 산소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분명 희성 씨였습니다. 희성 씨는 동굴 위쪽 마치 다락 같은 또 하나의 작은 굴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장병 확인을 딱 하니까 이제 희성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냥 쑥 들어가 버린 거죠. 이제 머리를 한쪽 손으로 잡아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무작정 동굴 안으로 들어가 시신부터 아는 창학 씨. 그러나 그 순간 창학 씨도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희성 씨가 동굴을 빠져나오지 못했는지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동굴 바닥에 부유물들이 뿌옇게 떠올라 시야를 가리며 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머리 쪽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이제 애쓰는데 그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송이세이가 날 부르는구나.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 가슴에 송이세이 그 시신을 내가 아는 양 그대로 그냥 거기 그 뻘에 누워버렸어요. 이제 희성 씨를 찾았으니 여한이 없다고 생각한 창학 씨. 그러나 친구는 그도 함께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20분 정도는 내가 거기 그냥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이렇게 고개를 슬며시 돌리니까 빛 같은 게 보이는 것 같다 말이에요. 아 저게 혹시 입구 아닌가?
그렇게 7년간 찾아 헤맨 희성 씨의 시신을 극적으로 안고 나오는 창학 씨. 창학 씨는 당시의 상황을 수중 촬영해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양 작업에 참여했던 후배가 촬영을 했던 것입니다. 창학 씨가 끌어안은 것이 실제 발견했던 희성 씨의 시신입니다. 바로 저 순간, 동굴의 위험에서 완전히 빠져나갔을 당시에 이미 창학 씨의 공기통은 거의 비었고 몇 모금의 물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희성 씨를 다시 한번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는 창학 씨. 그래도 창학 씨는 숨가쁜 줄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친구를 품에 안고 다시 지상으로 나온 저 순간이 지금도 꿈만 같다고 기억합니다. 당시 창학 씨가 기어이 희성 씨를 찾아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창학 씨의 7년간의 정성에 희성 씨가 그를 불렀다고. 정말 희성 씨도 창학 씨를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요? 바다와 다이빙을 좋아했던 두 친구. 그러나 바다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친구는 그렇게 서로를 기다린 지 7년 만에 다시 만났고, 창학 씨는 희성 씨의 가족과 함께 친구의 장례를 7년 만에 치렀습니다. 창학 씨는 지금도 친구와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동굴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여전히 바다를 떠나지 않고 있는 창학 씨. 그는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달려가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꿈은 제주도에 해양구조대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친구의 죽음. 그러나 그는 남은 인생도 바다에서 잃은 친구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